누가 너에 물 묻었어? 응? 어디서 물 묻혀왔어? 응? 뭐야? 오줌인가? 물이 아니라? 아닌데? 너 오줌 아냐 이거? 물이 아니라? 응? 너 아닌가? 뭔가 축축한데? 야, 이 커비가 가끔 이제 물을 묻혀가지고 다니더라고. 저 화장실에 내가 샤워하고 나잖아? 그러면 이게 바닥에 막 물이 있는데, 욕조랑 거기서 물을 묻혀다가 막 응? 막 뿌리고 다니더라고. 그래서 이렇게 가끔 그 커비 발자국이 이렇게 물 모양으로 이렇게 막 찍혀있어. 오늘도 카페에 광고 글이 올라와서 이제 강퇴를 했는데 정말 대단해. 뭐 이제 해킹당한 걸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카페에 이제 글을 쓰려면은 가입한 뒤 일주일이 지나고 다른 가입글에 댓글을 달아야 한 번이라도 달아야지만 이제 글을 쓸 수가 있거든. 솔직히 그것도 노력이야 진짜. 그렇게 이제 정성을 들여서 이제 광고 글을 하나 쓰고 이제 강퇴당할 해킹일 수도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지. 다른 걸 봤는데 없더라고. 광고 글밖에 하나밖에 없어서.
오늘 게임은 마법이 나오는 게임입니다. 마법을 쓰는 게임입니다. 야, 바비코틱이 응? 그 영국에서 블리자드 마이크로소프트 인수 반대하면 응? 하지 말라고 막 꼬장 폈다며. 아 근데 바비코틱은 그래 다 좋은데 아니, 관상이 너무 악랄하게 생겼어. 야, 나도 그런데 좀 오해받을 관상이야. 어, 좀 생긴 걸로 이제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. 물론. 근데 저도 이제 관상으로 좀 오해 많이 받는데 바비코틱도 약간 오해 많이 받을 관상이야. 아 실제로 악랄하다고? 아 오해입니다. 아 이거 봐봐. 아 무슨 뭐 영화에서 이제 뭐 악역으로 나올 것 같은. 개그맨 같아. 사진을 좀 약간 저렇게 찍어서 그런가? 오해받을 수 있어요. 아, 배트맨 악역 같은. 근데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뭐 바비코틱이 이제 뭐 지표상으로 보면은 응? 실적을 많이 챙겨다 준 사람이잖아. 그 블리자드 입장에서는.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고. 근데 이제 게이머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 저놈이 이제 회사를 망쳤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고. 뭐 실제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. 말이 많지? 아 잠깐만 이걸 좀 먹어야겠다. 요거를 여기다 부어버릴까? 아니야 숟갈 더 먹고 붙자. 그쵸? 회사가 이제 좀 안 좋은 거는 한 명만의 뭐 그런 난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해. 복합적인 이유인데 마침 바비코틱이
물론 이제 영향이 없지 않겠지만. 이제 뭐 중국 시장 블리자드 철수가 뭐 바비코틱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. 제 뇌피셜로는 아 솔직히 바비코틱도 알고 있을 거야. 중국 시장 끝나면은 좆된다는 걸 알고 있을 거야. 솔직히 그러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야. 말이 안 돼. 블리자드에서 그거를 일부러 망쳤다는 게. 그럼 이게 뭐냐? 여태까지 그냥 내 생각에는 중국 쪽에서 그냥 한 번만 걸려라. 구실 잡아서 그냥 끊어버릴란다.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내친 거야. 내가 보기엔 이게 블리자드 쪽에서는 이걸 망칠 이유가 없어. 오히려 블리자드 쪽에서는 졸라게 이거를 잡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. 중국 쪽 시장을. 근데 내가 보기에는 중국 쪽에서 이제 기회를 노리다가 아, 한 번만 걸려라, 한 번만 걸려라, 한 번만 마시스해라 이러다가 이제 바비코팅이 한번 이제 실수하니까 걸렸다 이제. 이번 이거 구실 잡아서 그냥 이제 손절하자 이러면서 이제 내 뇌피셜론 그래. 내 뇌피셜론은 그런 느낌이야. 물론 이제 어떤진 모르지만 내 생각엔 그렇다. 아 솔직히 바비코틱이 그거를 일부러 망쳤다고 난 생각하지 않아. 그냥 내 생각에는 중국 쪽에서 이제 손절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. 뭐 익절인지 손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, 내 생각엔 그렇다는 거야. 근데 뭐 세상에는 많은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나니까 모르는 거지. 모르는 거지. 야숨 트레일러 쓰고 나왔다고? 아 그래요? 그 스카이 뭐였는데? 왕집은 뭐야? 스카이넥? 티어스 오브 더 킹덤. 아 그랬어? 부지가 그거였어? 김도님 젤다 영상 편집 너무 웃겨서 자주 봅니다. 갑자기 꼴받네요. 아니 근데 그 뭔가 이제 나 젤다 했을 때 진짜 계속 좀 무서웠던 게 좀 역대급으로 그 훈수 많았어. 훈수라고 해야 되나? 하여튼 뭔가 이제 확실히 닌텐도 파워? 진짜 장난 아니었어 그때.
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게임이니까 유명한 게임이라는 거지. 사실 이제 해본 사람 많을수록 더 속 터지거든. 사실 이 게임에 대해 잘 모르면은 속 터질 이유도 없어.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니까. 근데 이제 내가 다 깨보고 내가 이 게임에서 잘 알면은 이 게임 좀만 답답하게 해도 이제 속 터진단 말이야. 안 그래도 이제 나 게임 못하는데 이제 못하는 사람 방송 보면은 더 속 터지지. 그럴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그 야숨 그 훈수 대전 그 이후로 이제 저는 모든 게임에 이제 훈수를 둬도 된다는 규정을 이제 개정을 했고요. 훈수를 다 둬도 된다. 왜? 솔직히 훈수 뒀니 안 뒀니 봤니 안 봤니 이거 가지고 실갱이 하는 것도 이제 지겹고 뭐 훈수 본 사람 쳐내 막 이러면서 이런 것도 이제 지겹고 그냥 다 해. 훈수 다 해라 이제. 근데 내가 안 보거나 못 볼 수도 있다. 그러니까 뭐 내가 훈수 이 약물고 안 보네 이런 말 해봤자 이제 소용없다. 내 알아서 이제 뭐 걸러서 보는 뭐 그런 느낌으로 어쩔 수가 없더라고. 나도 솔직히 이제 훈수 안 보고 내가 했다 뭐 이걸로 자존심 세우고 싶지도 않고 그거 가지고 이제 실갱이 하기도 귀찮고 그래서 그냥 다 훈수 두라 그랬어 그냥. 거짓 훈수도 되냐고요? 뭐 상관은 없는데 상습범이면 응? 된다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그러면 좀 악질이죠. 근데 이제 뭐 액션이 섞인 거는 상관없는데 이제 퍼즐 메인인 게임은 좀 이제 방송으로 보기에는 좀 힘든 경우가 가끔 있죠. 주로 이제 전 굽는 시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볼만한 건 그거지. 이제 고통받는 장면, 퍼즐 못 풀어서 자신의 능지에 한탄하는 그런 부분밖에는 뭐 볼 게 딱히 없지. 뭐 물론 이제 젤다 같이 이제 뭐 퍼즐이랑 액션이랑 다 섞여 있으면 괜찮은데 아니면 퍼즐이 좀 쉬운 퍼즐이거나 근데 이제 그런 게임들 있잖아. 빡빡 퍼즐 게임 뭐 바바해즈 이런 게임들 그런 게임은 이제 솔직히 퍼즐 하나 가지고 막 한두 시간씩 막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볼 때는 방송을 이제 딴 거 같이 켜놔야 돼. 아니면은 이제 창 켜놓고 이제 창 한쪽으로 치워놓고 포인트 파밍 시켜놓은 다음에 이제 다른 거 재밌는 거 보다가 이제 저쪽에서 좀 뭐 이제 소리 지르는 소리 같은 거 나면은 잠깐 한 번씩 봐주고 그런 식으로
자, 그건 그렇고 이거 치우고 올게요.